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움에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선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지라 이에 들이 누가 이런 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일 설교의 제목이 청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청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에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러나 이걸 잘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세번 반복하신 이후에 자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가자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것일까?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결과는 무엇일까? 바로 죄인 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지옥으로 가야 할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청종이 주인은 유익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주로 세 가지의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세 가지의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루에도 이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는 시점을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됩니다. 캄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 동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작은 배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요동치다 흔들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요르단 계곡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다가 이 갈릴리 바다 200m 밑으로 불게 되면 이 바람이 광풍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언제 이런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바다였습니다. 오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그보음에 보면 큰 광풍이다 그렇게 큰 노를 바꾸어 번역하게 됩니다. 바다는 요동치고 바람은 불어오고 물결은 이제 배 안으로 들이차게 됩니다. 배가 전복되고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아, 이러다 죽겠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무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 저는 이 갈릴리바다 한가운데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합니다 고해는 불교 용어인데 고해가 무엇인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파도 없는 바다가 없듯이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탄한 항해를 하고 싶은데 때로는 자연적인 광풍, 영적인 광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험난한 항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운데 순탄한 항해를 할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앙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오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100%의 인성과 동시에 100%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실 때에 즉시 그것을 알아듣고 잔잔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난이라고는 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아닌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을 합니다. 이제 갇혔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졌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그랬습니다. 문제 앞에 호들갑 떨지 말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눈으로 직접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거리를 좁혀 지금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의 그 지역에 흑암과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 쪽으로 더 접근하려고 해도 너무나 캄캄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그들의 추격을 지연시켰던 겁니다 또 하나 모세가 손을 내밀어 홍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큰 동풍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 육지가 생깁니다. 흘러 내려오는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양쪽에 물벽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구름을 조정하고 바람을 조정하고 물벽을 세우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꾸짖고 잔잔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광풍을 잔잔케 해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이게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두 사람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귀신은 누구일까? 헬라 원어에 보니까 다이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조정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누구일까? 사탄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인데, 사탄은 어떤 일을 할까?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게 만드는 일을 이 사탄이 조장하는 겁니다. 요한이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신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귀신들린 돼지 떼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보금 8장 35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한 영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몹시 사납게 만듭니다. 포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니까 온순한 양으로 변하게 됐던 겁니다. 귀신들은 언제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일까? 29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한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 때입니다. 그리고 활동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들의 존재를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바비 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들임을 모두 알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향하여 여러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풍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모습을 저는 보면서 다급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하면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잘 정돈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히 움직이게 하시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길래 광풍이 부는 그 바닷가운데서 주무셨을까? 제자들은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웠겠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속삭이시겠습니까? 살살 흔드시겠습니까? 아마 사력을 다해서 아마 예수님을 흔들었을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10편, 50편, 15절입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게을리 하는 것일까? 오늘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이런 것들에 너무나 의존하기 때문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배에 탔던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갈릴리 주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1등 항해사들입니다. 수많은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기후 풍랑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광풍만큼은 막아볼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밖에는 없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광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담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풍랑을 만난 사람 나옵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닌우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12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다시 쓰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 흉용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거칠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 아닌 광풍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겨 반대로 갈 때는 그걸 좌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고난, 질병, 여러 가지 아픔이라는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화살통에는 여러 개의 화살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화살일까? 깨닫게 하는 화살, 때로는 그릇된 길을 막아서게 하는 화살도 있게 될 거고, 잘못된 길을 징계하는 그런 화살도 있을 거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케 하는 화살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화살들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이 고난당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욕은 나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 광풍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가게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큰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실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콩할만할 때에는요. 어린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되니까 사도행전 5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힙니다. 그런 내일이면 처형 일자인데, 얼마나 그 감옥에서 곤이 자는지,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때까지 이게 너무나 곤이 잤던 겁니다. 믿음의 크기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감옥 안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다라고 하면, 뚠눈으로 밤을 세웠을 겁니다. 내일 죽게 되었다. 여러분, 열1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아가 나옵니다. 믿음이 클 때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졌을 때는요, 왕 왕비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도망을 갔는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면 문제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을 작게 바라보면 문제는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여러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바울이 탔던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14일 동안 이 배가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다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 24절을 읽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큰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광풍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를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큰 광풍의 문제를 여러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무사히 다 도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큰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